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왕족의 잠저 운영궁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12살까지 살던 곳으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집입니다. 운현은 기상관증을 맡아보던 서운관 앞에 있는 고개 이름입니다. 고종이 임금이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운현궁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고종이 임금이 된 이듬해인 1864년에 흥선대원군의 생활 공간인 사랑채 노안당과 안채 노락당을 지었고 1869년 별당인 이로당과 지금은 운영궁에서 나뉜 영로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곳에서 어린 아들 고종을 대신해서 10여 년간 국정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2년경에는 용산의 조선총독 관저와 비슷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운영궁 양관을 지었고 운영궁은 창덕궁과 이어져 있어 규모가 상당히 컸으나 점차 영역이 줄어들었고 흥선대원군에서부터 고종 그의 손자인 이준용 그리고 이후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왕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왕족의 잠저 운영궁.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의 자택이자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운영궁은 담장 둘레가 수리나 되고 네 개의 대문이 웅장하여 마치 궁궐처럼 엄숙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후문이었던 이대문만 남아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치활동 근거지로서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세제개혁, 법전편찬 등 조선 말기 개혁정치의 산실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노락당이 임금의 가례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일가에서는 노락당을 안채로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자 가족 후 회갑이나 잔치 등 큰 행사에 사용하고 안채 용도로 새로 건립한 것이 이로당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거주하며 살림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미음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바깥 출입문 없는 은밀한 곳으로 안채에서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고종은 1852년 음력 7월 25일에 정선방 소재의 흥선대원군 사저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명은 명복이고 초명은 재화이었고 자는 성립이었으라 후에 명부로 고쳤으며 호는 주연입니다. 영조의 현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영부대부인 민씨, 1862년 12월 18일 고종으로 등극하여 1866년 3월 21일에 여성 부원군 민치록의 딸 민자영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